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 장문찍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래적인 용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거적인 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너 언제 여기에 왔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맞죠? 자, 보면 네 언제는 뭐죠? 什么时候? 그렇습니다. 여기에 왔어 이러니까 오다가 먼저 와야겠죠. 来 그 다음에 여기 절 그렇습니다. 과거니까는 문장 끝에 뭘 붙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러를 붙이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你什么时候来这了? 너 언제 여기에 왔니?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러를 넣는 용법도 있었지만 또 하나 배운 게 있었습니다. 뭐였었죠? 시샤마샤마더라는 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 용법을 가지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니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 샤마시호 오다 라이 그 다음에 여기 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샤마샤마더 용법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你是什么时候来这儿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是什么什么的 용법은 동작의 시간, 동작의 지점, 동작의 방식, 목적, 주체, 대상을 강조해줄 때 씁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어떤 동작을 강조해주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지점, 방식, 목적, 주체, 대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긍정식일 때는 저 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식일 때는 저 시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시 샤마샤마더러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에는 저 시를 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문장 보실까요? 문장 보실 때 보시면요, 라이절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은 이 명사는 이 더 뒤에 놓을 수도 있어요. 이 슈는 이렇게 긍정식일 때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你什么时候来的这儿?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언제 여기에 왔니? 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 더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너는 언제 여기에 온 것이니? 아,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세요.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너 언제 왔니?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你什么时候来的这儿? 그럼 난 뭐라 그러죠? 我昨天来的这儿.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너 어제 왔어? 바로 발생한 동작의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我昨天来的. 쉽게 말하는 겁니다. 我昨天来这儿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여기라는 걸. 그러니까 我昨天来的.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의 我昨天来了 하셔도 됩니다. 그건 내가 어제 왔다는 얘기고 我昨天来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느낌상으로는 저 昨天을 강조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난 미국에서 왔어. 뭡니까? 내가 동작을 한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겁니다. 바로 동작 지점을 강조해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我从美国来的. 느낌 보시죠. 이런 식으로 저 문장은 긍정식이기 때문에 시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정식이에요. 나 미국에서 온 게 아니고 나 중국에서 왔어. 어떻게 합니까? 我不是从美国来的我是从中国来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不是从美国来的我是从中国来的.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너 누구한테 말한 거야? 바로 뭡니까? 동작의 대상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너 누구한테 말한 거야? 보겠습니다. 你对谁说的?你对谁说的? 그럼 난 뭐라 그러죠? 나 너한테 말한 거야. 我对你说的.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너 어떻게 왔어? 뭡니까? 동작의 방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동작이 일어났는데 그 동작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럼 뭐라 말하죠? 니 쩌말라이더. 그렇죠. 너는 어떻게 왔니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린 배웠습니다. 점머 뒤에 동사가 오면 뭐죠? 방식과 방법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머 뒤에 동사, 점머와 동사 사이에 부정부사, 뿌나 매가 오면 어떤 뜻이었죠? 발생한 동작에 대한 원인을 물을 때. 그럼 저 문장에다가 니 점머 매 라이더. 무슨 말이죠? 너왜안 왔어?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겠죠. 느낌 오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 비행기 타고 왔어. 어떻게 말하죠? 나는 와 쪼어 페이지 라이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와 쪼어 페이지 라이더. 그렇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너뭐 하러 왔어? 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온 목적이 뭔지를 묻습니다. 바로 동작의 목적을 묻고 있죠. 자,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뭐죠? 네. 그 다음에 일단 와야겠죠. 와야지만 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라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다. 하는 무엇을 하다. 그러니까 뭐죠? 쪼어 샤마. 그 다음에 문자 끝에다가 더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라이 쪼어 샤마다. 너는 무엇을 하러 왔니가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나는 너 영상 보러 왔어. 어떻게 말합니까? 와. 일단 그다음 와야 됩니다. 라이. 그다음에 너의 영상을 보다가 먼저 뭘 해야 되죠? 칸이겠죠. 칸. 그다음에 너의 영상, 니더 视频. 그다음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我来看你的视频的. 我来看你的视频的.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너 여행하러 왔어? 어떻게 하죠? 我来旅行的.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우리말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再见。